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각 가정에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이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전사님은 잘 지냈지요? 오늘은 2020년 7월 12일 초등이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목 크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볼까? 자, 앞쪽에 있는 친구들,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자,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았지요. 자, 큰 소리로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 그리고 본당 복음관 4층에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한 목소리로 제목 크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야, 잘했어요. 자,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오늘은 길어요. 어디라고? 여호수아 5장. 자, 1장이에요. 1장.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1장 5절에서 9절까지. 아, 저는 실수했어요. 자,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 성경책 펴고, 성경책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자, 눈을 크게 떼야 돼. 모니터 보고, 전사님과 같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자,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뭘 했죠? 기도를 했죠. 전 친구들 기도. 기도선, 기도 준비. 저는 작게 기도할게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한 성령 안에서 충만케 채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좀 많이 더웠어. 전사님도 이 한 주간은 땀을 많이 흘렸어요. 많이 더울 때 어때? 선풍기도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 오직 에어컨. 에어컨. 근데 친구들 그거 알아? 선풍기를 센 바람을 계속해서 막고 있잖아? 그럼 나중에 두통이 와. 머리가 아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꼭 감기 증상도 걸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왠지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걱정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더울 때도 조금 참고 선풍기도 너무 많이 쐬지 말고 에어컨 바람도 너무 쐬지 말기를 바래요.
건강이 안 좋아. 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 요 말씀은 우리가 이 앞전에 뭐를 배웠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앞줄에 있는 우리 친구 큰 소리로 대답해 봐. 앞줄에 앉아 있는 두 명 친구. 총원이가 될지, 예빈이가 될지, 은혁이가 될지, 도영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네. 큰 소리로 주아야? 누구야? 큰 소리로 대답해 봐. 모르겠어? 모세 오경을 배웠죠. 모세 오경은 뭐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장출레민신 이렇게 외우면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어. 자,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어때?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배웠잖아.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 고별 설교에 너희들은 제2세들, 너희들은 우리 1세대가 범한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라. 요거를 율법을 재해석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재차 그냥 세게 하나님 말씀을 세게 다시 한번 해석해 줬다 그랬어요. 그치? 기억나 친구들? 기억 안 나요? 큰일 났네. 그럼 기억나는 거 뭐야? 기억나는 거, 전사님이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대. 한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른들은 잘 읽기가 힘들고 잘 모르는데 어려운데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다 싶으면 손들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에 좀 어려운 책이야.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왔어. 여호수아는 누구야?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에서 호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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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바꿔버렸지. 어떻게?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는 예수. 예수라고.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호세아는 구원한다. 구원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야. 자, 우리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제2세대로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오늘 이 말씀은 1장이야, 시작. 아직 들어가기 전이야. 자, 화면 볼까? 누가 있어? 저는 옆에 누구? 이 아저씨 누구야? 이 아저씨 누구야? 이 아저씨 누구야? 두 명의 정탐꾼이야.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죠? 여리고 성에 보내요. 여리고 성에 보내서 어떻게? 정탐을 하라 그러지. 어떤 거야, 정탐은? 거기에 군사는 몇 명이나 있고, 마을 사람들 얼마나 있고, 마을 사람 군사들은 키가 크냐, 작냐? 그다음에 거기 안에 뭐 식량은 많냐? 왕은 누구며? 백성들의 민심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첩자를 보낸 거야,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금방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이 어디서 묵었냐면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거기는 이제 여관처럼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모텔이야, 모텔. 호텔일 수도 있겠다. 그치? 그건 여리고성에 있는 거니까. 그냥 고급 호텔이었을지 아니면 모텔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기생 라합의 집이 모텔이니까 외부에서 첩자들이 왔다고 왕에게 누가 가서 막 일렀어. 그러니까 왕이 어디를 가 어떻게 했겠어? 당장 군사를 데리고 라합에 갔지.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두 사람을 숨겨줬어. 왜? 기생 라합을 알고 있었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고, 진짜 멋진, 진짜 신. 우리가 섬기는 이런 허접한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라고. 요즘에 그런 말 하지, 찐이야, 찐. 찐이야.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들 숨겨둘 테니까, 당신들 우리나라 칠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뭐, 섬기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치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해서, 당신, 우리 숨겨주면 당신들 살려주겠다고. 그 기정나비, 어떻게? 지붕에다 숨겨줘. 그리고 군사들이 왔다가 물어보지. 야, 이락, 여기 이상하게 생긴, 첩자들 왔어. 첩자 두 명. 빨리 내려와, 첩자. 어딨어? 첩자요. 첩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로운 사람 두 명이 왔었어요. 조금 수상쩍었어. 근데 걔들이 와가지고 급하게 나갔어요. 아마 저기 위쪽으로 갔는데? 저기. 강가 쪽. 가나안 강가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야, 군사들아, 빨리 성문을 잠궈. 못 도망가게 잠그고 강가 쪽을 빨리 수색해. 막 다 쫓아간 거야. 기생 나압의 집은 이 성벽 쪽에 있었나 봐. 기생이 나압이 와가지고 얼른 올라가지고 지금 군사들이 당신들을 쳐다보러 갔는데 일단 숨어 있어. 움직이지 마. 얼음 땡. 일단 멈춰 한 거야. 하고 멈춰 있었지. 그러다가 3일을 먼저 가서 움직이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다른 데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가. 얘들이 포기하고 도망가면 그때 가. 그렇게 하면서 밧줄을 성에서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정당군을 풀어준 거야. 야,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 이 정당군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다 이야기했겠지. 자, 지금 이스라엘 리더는 누구예요? 새로운 리더? 누구야? 모세야? 모세는 죽었잖아. 누구야? 여호수아. 예수야, 예수. 야,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재밌는 게 있어. 이제 정탐꾼들에게 보고를 받고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아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강이 어때? 친구들. 강이 어때? 말 그대로 말이 강이지. 엄청 깊어. 그리고 넓어. 이 요단강가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지금 앞에 보이지? 제사장들 4명이 언약궤를 메고 강가로 가. 첫 발을 내딛어라. 그럼 내가 땅이 보이게 하마. 자, 그랬고 어떻게 했어? 시킨 대로 했지. 말씀에 순종했어. 자, 이렇게 4명이 딱 언약궤 메고 먼저 걸어간 거야. 그래서 강가에 발을 딱 대니까 어떻게? 물이 쫙 갈라지면서 땅이 싹 묻이 드러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라고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건넜을까요? 그럼 잘 건넜지. 잘 건너가지고 다 건너가지. 마지막까지 건너가고 나서 자, 요 그림 보면 친구들 생각나는 거 있어? 여호수아가 요단강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강물이 쫙 갈라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어. 가나안 땅으로. 그치? 그러면 자, 이 앞전에 모세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갔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매치가 되게 해주시는 거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그냥 강가 배 타고 건너가도 되잖아. 근데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 드러내야 되잖아. 이 의심 많고 응? 이렇게 믿음 없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큰 이적을 보여줘야 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임재가 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 밑에 백성들은 아 여호수아가 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냥 탁 이제 모세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딱 되니까. 야,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막 강을 막 쫙쫙 물을 갈라버려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말에 더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그래도 강가를 딱 건너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쫙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앞에 딱 군대 딱 창 들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막 바짝바짝 빛나는 멋진 군대 장관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쫙 쫓아가가지고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시오? 조금 쫄았을 것 같아. 상당히 멋있었어. 당신은 누구시오?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게 이거지. 너 적이야? 아니면 우리 편이야? 빨리 이야기해. 안 그러면 손들어 움직이면 찔른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군이 군대 장관이 너 아니야. 나 잘못 짚었어. 나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갑자기 납작 엎드렸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중상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딱 이랬다는 거지. 아이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하고 엎드려서.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여호수아야, 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혀. 요즘에 또 이것도 생각나지 않아? 기억나는 친구 있어? 우와,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 나무 막 불타는 나무에서 천사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모세한테,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고 막 엎드리니까, 네가 너 빨리 신발 벗어, 너 선대가, 네 선대가 지금 여기 거룩한 땅이야, 딱 말씀하시고, 똑같아 모세에게 했던 거 여호수아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쟁이 아니냐? 두 개나 지금 딱 맞아 떨어졌어. 에? 자, 그리고 자 여리고성 앞에 갑니다. 여리고성에 군사들을 데리고 딱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 아까 군대 장관의 손에 칼을 탁 빼들고 있었어. 그게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전쟁인 거지. 왜? 지금 친구 생각해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만 다 살아야 되고? 왜 피를 흘리고 다 죽여야 되지? 선생님, 처음에 이게 참 고민됐었어. 왜 꼭 죽여야 되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또 누구? 사실 아담을 통해서 나왔잖아. 아담의 계보로. 나중에 또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다 나온 그 후손들이야. 그치? 근데 왜 다 죽여야 돼? 이상하지 않아, 친구들? 알려줄까? 자, 여호수아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자, 첫 번째,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은 뭐 어려운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셔? 우상 숭배와 악한 자들을 싫어하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우상 숭배하고 악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 백성이 됐지.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셨겠지만 그들은 꿈쩍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실로 작정하신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그 땅을 보내시려고. 근데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 그 성이 첫 번째 관문이야. 거기에 여리고가 얼마나 단단하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창 들고 가, 이게 아니야. 너네 애들 너네 데리고 쭉 가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아 월화수목금토 돌아 한 바퀴씩. 몇 바퀴? 한 바퀴. 대신에 합죽이 돼. 입 벌리지 마, 말하지 마. 근데 말만 해, 애들 그냥. 어휴, 아 왜 돌으라 그래? 돌면 뭔 일 있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 부정 안 돼. 그냥 니네 다 입 닥쳐. 마음마저도 하면 안 돼. 입만 딱 닫고 그냥 한 바퀴 돌아.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열심히 돌았대,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7일이니까 7번 돌아 한 거야. 자, 7번 도는데 이렇게 막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럴 거야. 쟤들 뭐지? 아이씨, 쳐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빙글빙글 돌기만 하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놀지? 야, 너 왜 도냐? 막 물어봤을 거야. 대답 안 해. 조용히 돌아.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큰 소리를 외치라겠어. 야! 하고 외쳤겠지. 이때 전사님 생각에 아까 군대 장관이 칼 들고 갔잖아. 영적인 거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군대 장관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내리고 성을 계속 돌았을 때, 말씀 전종했을 때 성벽을 다 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사님 생각이야. 그래서 어떻게? 성벽이 갑자기 우와르르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지. 할렐루야. 여기서 박수 쳐야 되는 거야, 친구들아. 요대목에서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 와! 하니까 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이거 어때? 혼미백산 했겠지. 그 성 사람들 막 돌에 깔려 죽고 막 그냥 생각을 해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쳐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때려잡았대. 대박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예물은 예물대로 빼고 다 죽이라 그랬어. 여리고인 성에서 있는 사람들을 적군을 다 죽여버렸대. 와, 조금 잔인해. 근데 하나님은 깔끔하셔.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단호하게 처단하신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창을 버리지 않고 다 산멸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근데 누구를 살려줬을까?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누구 살려줬어, 누구? 어떤 가족은 살려줬는데? 기생, 라, 합! 합이야, 라, 기생, 라. 요 기생, 라합을 왜 살려줬어요? 아까 정탐꾼 두 명을 살려줬잖아. 그리고 약속했잖아. 우리 가족은 살려주세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실 때, 우리는 완전 항복이니까, 나는 완전 항복이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무조건 항복이니까, 우리 가족은 살려주세요 하고 약속을 지켜줘. 어떻게 하고 약속을 어때? 지켰지. 그집 문벽 앞에 어떤 줄? 빨간 줄을 내리면 거기는 구원. 거기만 살려주라 그랬어. 죽이지 말고.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과 친족들은 살려줬어요. 그런데 근데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이 기생 라합의 족보를 타고 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신약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살몬과 결혼했다고 나와.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요 보아스는 우리 친구들, 혹시 나중에 또 설명해 주겠지만, 룻기라고 있어요. 룻기. 이방인, 룻이 룻과 결혼한 남자. 아주 똑똑하고, 아주 멋지며, 또 어때? 성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룻.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모시고 이 믿음을 모시고 라합을 쓰셨다는 거지. 대박.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무서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깨우친 자들은 다 은혜로 살려주시고 다 복을 주시는 거야. 어? 기생이고 정말 천하기 천한 기생에다가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적군이고, 여잔데, 어때? 예수님의 오실 통로로 예비하신 거지. 이것만 봐도 기가 막힌 거지. 자, 빨간 줄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기생 라합은. 그래? 기억나?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 모세 시대에? 열 번째, 장자의 죽음에? 어떻게? 어린 양의 피. 피 어떤 색깔이야? 빨간색.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어.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과 가축들의 죽음을 면했어. 구원받았지,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관성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보여주고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빨간색 피, 예수의 피는 구원이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조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결정을 종합을 해보자. 자, 두려움은 어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유난히 많이 있는 단어가 뭐였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야. 그랬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여호수아가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막그 안에서 모세를 많이 의지했어. 모세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쓰는 종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바로 후계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해주신 거지. 근데 모세가 죽기 전까지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이 죽어버리니 여호수아는 막 심적으로 엄청 부담이 심했을 거야. 내가 이 악하고 악한 이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해야 돼. 어떻게? 어우 말을 못해. 어떡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왜? 자기가 뭘 하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또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또 잘못,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여호수아가 엄청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1장, 여호수아 시작하자마자 1장 5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야. 야, 너 겁내지 말라고. 야, 여호수아야, 힘을 내.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네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땅 가나안 너한테 준다니까? 니들한테 나라 준다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이야기했잖아. 신명기 때 너희들의 고별 세우기 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준 규례와 법규를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복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너 쫄지 마란 말이야. 쫄아가지고 그냥 두려움 빼버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실패로 이끄는 거야. 두려움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자, 야 네가 잘났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났으면 여리고성 가서 니네가 치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니네는 하는 게 없어. 단지 뭐 했어? 말씀에 순종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지. 말씀에 순종한 거.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냥 시킨 대로 입 딱 닫고 그냥 돌았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야. 모든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순종이 어떻게? 제사보다 낫다. 따봉. 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와. 이 왕, 첫 왕,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제사 갑자기 살찐 서로 제사한다고 이렇게 전쟁에서 잡은 소를 갖다가 살찐 소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뒤로 쏙 뺐다가 걸려가지고 거짓말 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갖가지 금은 뭐하나 아무리 살찐 송아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앞으로 좀 올라가 볼까? 가인과 아벨. 걔들 똑같이 제사 지냈어. 왜 가인은 무슨 뭐 쪽쟁이 뭐 풀떼기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송아지 새끼로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셨을까? 아니야. 그 순종하는 마음, 그들의 심령,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야. 그 중심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거든. 모든 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시대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 주셨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단지 한글하고는 성 13바퀴, 동고밖에 없어. 13바퀴. 월화수목금토 6바퀴에 마지막 7일자 7바퀴 돌아라고 해서 13바퀴 돌고 마지막 날 아하! 아가만 쓰는 거. 그거 땡이야. 그럼 성 무너진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좀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어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내가 언제 걸릴지 몰라. 이거 그냥 나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걸리면 우리 가족들 다 걸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걸리면 우리 가족들 또 회사, 학교, 직장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전 세계적 이 모든 월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몸살 앓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을 잘해서 괜찮은데 미국은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대 친구들아.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예전에 패스트와 이런 막 전염병에 많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도 엄청난 전염으로 사는 사람 죽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의 질병,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우린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어때? 세상의 위협 속에, 세상 속에 어때? 권력, 또 내가 잘 돼야지. 또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뭐 고등학교만 올라가 봐, 친구들, 형아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떡해? 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뭐 시험, 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또 직장 시험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 양육해야 되니까 또 회사 다녀야 되고 또 자영업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누가 주인이야 지금 현재? 마귀가 지금 주인 삼았잖아. 그것들 다 깨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권력 걔들 권력이 없지만 겉으로 권력이 있는 척 뻥치고 있는 거야. 뻥치고 일단 이 세상 다 내 거다 하고 뻥치고 있는 거야. 악한 자들이 거기를 지배하는 거지. 사실은 이 모든 권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것들이 뻥치고 있는 거야. 거짓으로 내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을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으로
귀를 막 쩌릉쩌릉 울리는 말씀으로 심령이 막 확 쏟아지는 말씀으로 받아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정말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갈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절하게 해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신 말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규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입성하였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열심히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압박과 또 나라에서는 교회의 탄압을 하고 종교적인 것을 탄압하고 또 학교에, 직장에 이 모든 세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로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심령을 때리고 강타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막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았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야, 예배가 끝나네. 예배 끝나기 전에 또 우리 찬양할 거지.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 항상 함께 있는 거 전사님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본당에서 전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랑또랑한 눈으로, 영혼 없는 눈빛 말고 또랑또랑한 눈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또 전사님을 쳐다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느라 고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또 덥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고 그런 시간이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